자, 62페이지 봐요. 자, 등기는, 자, 읽어볼게. 신청주의 원칙 되어 있죠. 신청주의 원칙 되어 있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의 스케치생으로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죠. 자, 신청 뭐라고? 촉탁의 원칙입니다. 자, 그 밑에 봐요. 2번에 이러한 신청 또는 촉탁에 낳는 등기는 뭡니까? 직권 명령에 한 등기는 예외지요. 예외니까, 예외는 법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이 있죠. 여러분, 신청은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본인 자유지요.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인데, 그 밑에 뭡니까? 강제 신청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지요. 자,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 증감, 지목 변경 몇 개월 내에 한다? 1개월.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건물도 몇 개월이에요? 1개월입니다. 이 작년까지는요 건물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토지나 건물 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 12월달에 바뀌었는데 토지나 건물 다 1개월인데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위반해도 과태료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여러분 건물이 없는데도 뭐 했어요? 등기해놨죠. 건물이 없는 등기했죠. 그때는 뭡니까? 1개월 기다려야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자, 옆 페이지 보면 2번에 뭡니까? 관공서에 뭐 나온다? 촉탁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촉탁에 한 등기를 2번에 예 나오죠.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11번까지 나오지요. 63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 11번까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걸요, 이제 시험 어떻게 내냐 하면은요, 이거 촉탁에 한 등기 쭉 내놓고요, 또 직권에 한 등기 쭉 내놓고, 다음 중 촉탁 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직권 등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촉탁 등기 있잖아. 이거, 이 많은 걸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잘 못 외우겠죠? 잘 못 외우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이렇게 가요. 다시, 관공서, 국가, 법원, 또 뭐가 개입되면?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1번 한번 봐봐. 1번. 2번에 1번. 체납, 어디가 현상돼요? 세무서. 공매 어디가 현상돼요? 법원, 세무서, 관공서 다 되지요. 그 다음에 경매 법원이지요. 매각에 의한 이전 법원이지요. 국공유 국가지요. 처분 제한은 뭡니까?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가압류 가처분 어디 현상? 법원. 그 다음에 파산 하위 법원이지요. 그 다음 국유 국가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 나오죠. 관공서 맞지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 임차권 등기 요건 어디 하느냐 하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에요. 지방법원 또는 뭐라고? 지원. 11번에 관공서 나오죠. 됐어요? 다 외웠죠. 자, 어떻게 외운다?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이렇게 외워요. 이해됩니까? 자, 그건 하나 적어놔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받아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합니다. 가등기한다. 요거는 자 주의해야 됩니다.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가등기할 때 배웁니다. 적어놔요 일단.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받아 단독 신청으로 뭘 한다? 가등기합니다.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봐요. 63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촉탁 등기에 뭐 나와요? 특성 나오죠.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6번까지 나오잖아. 찾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원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다시 63페이지 봐요. 63페이지 3번이 뭐예요? 경매에 관한 등기. 4번이 뭐예요? 매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죠.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촉탁이란 말 있잖아요. 이걸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일반 촉탁. 어? 안 쓰는 용어죠, 일반적으로. 근데 촉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탁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뭐 한다? 부탁한다. 부탁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뭐 한다?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 형법에 보면요. 이런 살인죄가 있어요. 무슨 살인죄가 있느냐면요. 촉탁 살인죄가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살인죄? 촉탁 살인죄.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촉탁 살인죄가 어떤 살인죄냐면요. 이 친구가요. 암에 걸렸습니다. 암 사기인데요. 너무너무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중마하고 친한 친구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 친구야. 내 부탁 하나 좀 들어둬. 내가 혼자 죽으려 하기에는 용기가 안 난다. 친구야, 좀 부탁 들어줘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좀 단축해둘라. 이렇게 부탁을 해줘요. 그럼 부탁 들어 살인한 죄 있죠? 거기 무슨 살인죄다? 촉탁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부탁해도요,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신세망치입니다. 아시겠죠? 안 들어, 그런 것이 무슨 살인죄? 촉탁 살인죄예요. 그런 형법도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럼 촉탁 등기를 내가 원리를 설명할게요. 자, 촉탁은 뜻이 뭐다? 부탁한다 생각하면 돼요. 뭐 한다? 부탁한다. 자,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자,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1번에 A명의로 저당권 등기되고, 채권이 1억이고,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 갑이요. 변제기 돼도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을은 뭡니까? 법원에 가서 저 갑의 건물을 뭐 합니까? 경매 신청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법원에서 있죠. 경매 관련된 있죠. 이거 서류를 담아서 이 촉탁서. 여러분, 법원에 누런 봉투 있죠. 누런 봉투 그걸 담아서 뭡니까? 어디 보내요? 등기소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디에 돼요? 등기돼야 되잖아. 그러면 등기는 누가 해요? 등기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뭡니까? 등기소에다 부탁합니다. 경매에 관한 등기를 좀 해달라고. 그럼 등기소가 뭐예요? 요 부탁을 받았죠. 부탁을 받아서, 자, 여러분, 요 각구에 임의 경매 하겠어요? 을구에 임의 경매 하겠어요? 경매에 관한 등기 각구에 하겠어요? 을구에 하겠어요? 각구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의 건물이 경매에 가요? 갑의 건물이 경매에 가잖아.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임의 경매 이렇게 하겠죠. 임의 경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봐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습니다. 정이 있죠. 최고가를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정이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매각 대금 만납 시. 자, 정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대금 만납 시? 매각 대금 뭐라고?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요. 자, 이걸 전 소유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자기 명의로 팔아야 돼요? 자기 명의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억납니까? 법률 규정. 취득할 때는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한다.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할 때는 정 앞에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법원에서 뭡니까? 정이 매각받은 서류 있지요. 매각받은 서류를 어디에 담아서? 촉탁서에 담아서 어디에 보내요? 등기소에 보냈습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있죠. 3번 정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있는 건 다 지워버립니다. 자, 여기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예요. 그럼 촉탁 등기 특색 한번 볼게요. 자, 우편으로 다 보냈죠. 촉탁서를. 그 우편으로 보내니까 뭡니까? 출석주의가 적용이 돼요?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지요. 이해 됩니까? 근데 이거 촉탁등기는 우리가 촉탁등기의 뜻은요, 이 신청주의 한 형태예요. 신청주의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담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갑하고 정이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정 앞으로 등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공동으로 출석해서 공동 신청하는 것도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책 한번 봅시다, 거기. 출석특책 한번 봐요. 자, 1번 한번, 63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주래. 출석주의 뭐 한다? 면제한다 돼 있죠. 됐죠? 우편으로 보내니까.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4번 한번 봐요. 4번에 보면, 4번에 한번 봐요. 신청주의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출석해서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석해서 뭐도 가능하다? 공동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두째 줄에 밑줄쳐봐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다. 5번에 두째 줄에 제출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번에 있죠. 셋째 줄에 밑줄쳐봐요. 등기필증을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다. 밑줄쳐요. 2번에 셋째 줄에. 제일 위에 2번에 셋째 줄에. 자, 요건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촉탁등기는 누가 개입돼요? 주로 관공서, 국가법원, 세무서 개입되잖아요. 그럼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게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아니에요. 근데 관공서, 국가, 세무서가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거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3번 있죠, 3번. 3번 한번 봅시다. 자, 3번 잘 들어봐요. 자, 7번 한번 7번. 등기부예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난과 여기에 소유권의 변동난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전이고, 여기에 뭡니까? 소유자가 A입니다. 자, 이렇게요.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나 같은데 이제 부동산 표시가 다르죠. 이럴 때는요, A가 이걸 B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못 팔아먹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다를 때는 뭡니까? 이게 등기 신청하면 각하돼요. 각하.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전을 답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되죠. 사실은 대장을 중시하니까. 그러면 답을 전으로 고치고 다른 등기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요, 다르더라도 수리해줍니다. 자, 무슨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다르더라도 뭐 한다? 수리해줍니다.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예요. 관공서의 촉탁,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다르더라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수리합니다. 자, 그런 말이고요. 자, 읽어볼게요. 3번. 관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또 등기부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특 촉탁을 한다, 수리한다 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하여튼 관공서 촉탁할 때는 다르더라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수리하고. 자, 6번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고 출석해야 되지요. 출석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직권등기 나오지요. 직권등기는 우리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건 앞으로 뒤에서 다 나오니까 넘어가도 돼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봐요. 67페이지 보면 요거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있지요. 요거는 내가 요거 우리 뒤에 할 게 워낙 많으니까요. 요거는 1월, 2월 달에 동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자세히 해서요. 1, 2월 달 동영상에서 참조를 하시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앞으로 뒤에 할 게 되게 많아요. 자, 71페이지 봐요. 등기 신청이 무슨 신청이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나오죠. 찾았어요? 자, 여기 잡담도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절차법, 실체법 이런 나오죠. 이거 내가 책을 썼지만은요, 절차, 실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쓸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집어넣어야 했잖아요. 책에 또 빛깔이 좀 납니다. 빛깔 나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뒤답 넘겨봐요. 넘겨보면 자 요렇게 해봅시다. 자 뭘 하냐면 절차법 실제법 구별할 필요 없고요. 다만 요거는 구별합시다. 요걸 여기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등기 권리자와 또 뭐가 있다? 등기 의무자 있죠. 요거 여기 시험 나옵니다. 한 번씩. 그럼 여러분 절차법 실제법 이렇게 해요. 뭐 구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냐? 등기 권리자는요. 이렇게 해요. 등기를 하게 되는 자. 하게 되는 자, 또 등기부상, 뭐를 받는 자? 이득을 받는 자. 받는 자, 또 등기 의무자란 뭡니까?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자. 해주어야 하는 자, 또는 등기부상, 뭘 입는 자? 불이익을 입는 자입니다. 자, 등기부상 뭘 입는 자? 불이익을 입는 자.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한번 봐요.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지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가, 여러분,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니 권리자고, 매도인이 해줘야 되잖아. 의무자지. 근데 그 밑에 2번 보면, 소유권 말소 나오지요. 말소는 반대지요. 매수인이 지하지니까 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도로 찾아오니까 매도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 이해됩니까? 자, 됐고. 뒤로 넘겨봐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으로부터 제3취득자 을에게 소유권을 지낼 때,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1번, 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되고, 1번, A 명의로 저당권 등기된 상태예요. 된 상태고, 채권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병이 요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인수해 샀어요. 그럼 병이 돈을 갖고 요걸 말소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또 갑이 병한테 사면서요. 갑 너가 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살 수 있죠. 그때는 뭡니까? 갑이 돈 갖고 이걸 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있을 때 뭡니까? 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둘 다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현재의 소유자고 이거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예요. 둘 다 뭡니까? 권리자가 됩니다. 이건 지하지니까 이건 뭐예요? 의무자 됩니다. 이해됩니까? 둘 다 권리자 돼요. 알겠죠? 됐고, 그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으로부터 제3취득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 말소 등기의 권리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다.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저당권자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자, 4번 있죠. 4번, 우리 이거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4번. 이거 한번 봐요. 1번,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2번, 을이 있지요.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있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등기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팔 수 있습니다. 자, 3번 병한테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자, 8월 30일 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지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본등기할 권리자잖아요. 을이 본등기할 권리자예요. 그럼 의무자 누가 돼요? 병이 돼야 돼요? 갑이 돼야 돼요? 갑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을 산다고 했어요? 중간채무를 등기는 직권 말을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한테 본등기 청구할 것이 아니고 누구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뭐가 된다?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거 봐요. 그래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경제되는데 본등기 이전에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럼 본등기 의무자는 뭡니까? 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는 뭐가 된다? 갑이 됩니다.
정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이런 거 시험 잘 나오겠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6번은 나중에 말소회복 등기할 때 가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7번에 제한문건 설정 등기할 때죠. 여러분 전세권 등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세권자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권리자지. 전세권자는 등기를 하게 되고 설정자는 뭐예요? 해줘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의무자 되죠.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는 반대지요.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제하지니까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 설정자는 깨끗해지니까 뭐예요? 권리자 되죠.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묶어놓고 별 표시하고 신탁 일 다 줄 맞고요. 이거 나중에 합니다. 신탁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신탁자가 의무자, 수탁자가 뭐 된다? 권리자. 권리자. 그리고 9번에 환매 특약 등기 있죠. 일반적인 매매하고 반대예요. 일반적인 매매 반대니까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매매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짓는 게 할 때 누가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잖아요. 근데 환매는 뭡니까? 매도인이 도로 사오잖아요. 매도인이 도로 사오니까 매도인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예요. 이해됐어요? 자, 매도인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있죠. 무슨 등기 나와요? 권리질권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갑이 있네. 지갑 한번 봅시다. 이거 지갑이죠, 이거. 이거 지갑이고, 이거 귀한 지갑입니다, 이게. 내가 살 때 이거 얼마 주셨냐면, 악어 지갑이라, 고생대 악어 지갑이라가 메가로돈 지갑이라 1억 주고 샀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내가 돈이 급할 때 있지요. 요걸 전당포에 맡기고 뭡니까? 돈을 빌리죠. 요게 뭐예요? 질권입니다. 동산 질권이에요. 근데 전당포 주인이 이 지갑을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질권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뭐는 등기,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에 나오면요. 일단 질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질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럼 권리질권 잠깐 한 들어봐요. 자, 요것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 봐요.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내지 등기 했지요. 자, 1번.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고, 채권이 1억입니다. 이자가 연올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을입니다. 자, 그려놓고요. 자, 2번. 아, 이래놓고. 자, 봅시다. 요 저당권자 을이 있지요. 변제기가 8월 20일입니다. 이 7월 한 25일쯤 돼가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급전 5천이 필요합니다. 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을이 병은행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병은행이요, 담보 없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죠? 그러면 저 을은 뭐냐면, 담보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25일 뒤면 갑한테 돈 받은 채권이 있죠. 얼마예요? 1억이잖아. 그걸 너한테 맡기고 돈 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 부질권입니다. 여기 무슨 부질권? 저당권 부질권이에요. 그게 권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이거 논리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봐요. 아까 지갑을 어디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거라. 이거 어른 뭡니까?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지요. 요걸 어디 맡기고? 병한테 맡기고, 권리를 맡기고, 권리를 직권을 잡아서 뭡니까? 돈 빌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등기 어떻게 하냐 봐요. 1대 1, 저당권 부, 질권, 이렇게 합니다. 이 부기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고, 요때 채권이 한 5천 정도 잡고요. 요때 채무자가 누구겠어요? 저당권자가 빌리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질권자는 누굽니까? 병이겠죠. 그래서 이거 간혹가 시험 나오면은요, 질권자가 권리자 되고, 의무자는 뭡니까, 여러분? 권리 질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아니지, 저당권자지. 지금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돈 빌리는 겁니다. 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자 가면 안 돼요. 누가 의무자다? 저당권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저당권자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한다? 후기 등기로. 이제 그거 봐요, 그게. 자, 봐요. 권리 질권 등기할 때는 질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된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가면 안 돼요. 자, 누가 된다? 저당 뭐라고? 권자입니다. 알겠죠? 권리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취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 나오지요. 자,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가 단독신청입니다. 옆에지 봐요. 단독신청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판결등기 있죠. 판결. 찾으세요. 요 판결이 시험 잘 나옵니다. 판결이 시험 잘 나와요. 자, 판결을 잘.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판결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을한테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한 10억 주고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 됩니다. 매수인 되는데. 자, 을은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지요. 근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을은 소송해야 되겠어요? 소송 안 해야 되겠어요? 소송해야 되겠죠. 돈 달라는 등기 안 하는 기준이니까 소송해야 되겠죠. 자, 소송해서, 자,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이 나왔죠. 여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이행 판결은요, 판결 자체로 취득해요. 요 판결문을 들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근데 이행 판결은요, 원칙은 뭡니까? 승소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승소한 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죠. 승소한 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 이행 판결은요, 여러분, 소멸, 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결 확정 후 있지요.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무슨 확정 후?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행 판결의 등기는요,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무슨 판결? 확정 판결해야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확정 판결이 되는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가지고요. 판결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돼서요.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하지,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판결의, 이행 판결의 등기는 소멸 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무슨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요, 시험에 간혹 가다가 확인하고요,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요, 원칙은 뭘 한다? 공동신청으로 해요. 자, 원칙은 뭘 신청한다? 공동신청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형성 판결 중에 예외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토지가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공유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임야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나와 있어요. 임야가 있고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C가 여기에다가 뭘 지으려고 하냐면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무슨 주택? 전원주택. 그럼 이 상태를 못 짓지요. 그러면 지분에 근거해서 뭡니까? 공용을 분할 청구해야 되지요. 그러면 C는 AB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요. 분할 청구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무슨 분할이다? 협의 분할입니다. 자, 원칙은 무슨 분할? 협의 분할.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협의가 잘 안 되겠죠. 서로 도로가를 하려고 하니까.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C는 AB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공유물, 무슨 소송한다? 분할 소송하겠죠. 분할 소송합니다. 자, 법원의 판결이 있죠. 법원의 판결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요 부분은 A가 취득하고 요 부분은 B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C가 취득해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취득해라.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취득해라. 근데 여러분 C가 왜 땅이 가장 적어요? 도로가니까. 그러면 이게 취득 언제 합니까? 판결 자체에 의해서 누가 취득하고 A가 취득하고 또 누가 취득하고 B가 취득하고 또 누가 취득한다? C가 취득하지요. 근데 처분할 때는 뭡니까? 요거 등기해야 되지요. 등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죠. 취득할 때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등기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아까 이행 판결은 뭐라 했어요?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고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을 못 한다겠죠. 근데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있지요. 불문하고 단독 신청으로 등기돼요. 무슨 신청으로? 자, 이 사람은 이겼으니까 등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AB는 지더라도 이거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그러면 지더라도 자기 땅이니까 요 판결문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더라도 누구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책 한번 볼게요. 자, 자, 1번 볼게요.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이행 판결이죠.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는 거. 그럼 두 번째.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확정된 이행 판결이지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다만 봐요. 형성 판결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 피고 관계없이 승소한 의무자, 권리자 또 패소한 의무자, 권리자 관계없이 뭡니까? 단독 등기 신청이 되어있죠. 이해됐어요? 됐고 세 번째 판결과 동일시되는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는 단독 신청할 수 되어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서하는 거 있죠. 조서. 여러분 내고로 한번 봐요. 조서가 뭐냐면 이거 쉽게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한번 맞춰봐요. 옛날에 드라마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지 싶은데 옛날에 드라마 있는데 자, 드라마 제목 맞춰봐요. 지금 그 프로그램 폐지됐는데 미녀들의 수다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뭡니까? 가장 많이 아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뭐? 이제 안 나오네. 두 번째. 옛날에 KBS 이텔레비전에서 했어요. 답 안 나오네. 세 번째는 뭡니까? 금요일 밤 10시, 한 10시쯤 돼 갔어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자, 무슨 전쟁?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이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랑과 전쟁 보면요. 그 신구 있지, 신구. 신구는 법관이에요. 그리고 그 정혜리하고 이호재 있잖아요. 옛날에 김원기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은 전문위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혼할 때 있잖아요. 이혼소송 하면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나옵니다. 뭐 냄새 나느니, 발 냄새 나느니, 오만 거 다 나와요. 뭐 있는 거 뭐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송 들어가기 전에 법관 앞에서 뭡니까? 위자료 문제라든지 애 키우는 문제 있잖아요. 서로 화해하는 것이 화해조서고 또 뭐예요? 위자료 문제가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의 조정 좀 해줍니다. 이 조정조서고 일락조서는 뭡니까? 어느 한쪽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일락조서인데 요거는 법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뭐예요? 판결로 같이 취급해줍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것도 뭡니까? 이행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됩니다.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형사 판결이 아니어야 돼요. 이 판결이라는 등기는 뭡니까? 민사 판결이어야 돼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민사 판결. 이것도 지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고 자, 제가 5번 있죠. 이런 판결에 한 등기는 제가 소멸시효에 걸린다 캐서에 걸리지 않나 캐서요.
걸리지 않는다겠죠.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6번은 이게 좀 어려운데, 자, 6번 한번 봐요. 일반적인 이행 판결은 등기 신청할 때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외국 판결, 중재 판결, 선이행 판결, 상한 이행 판결, 조건 판결은 집행 판결을 받아 등기 신청한다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아까 저기 봐. 일반 이행 판결 볼게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이행 판결 아니에요. 이거, 이 판결을 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집행하면 됩니다. 따로 집행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주인이라 해도요, 꼭 소송에서 이기란 법은 없어요. 이 건물이 내 건데, 내 사촌 동생한테 맡겼지만은, 사촌 동생이 뭡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또 재판을 걸어서 있지요. 로비도 좀 하고, 이래가 뭡니까? 사촌 동생은 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또 소송을 제기해가 뭡니까? 패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부터만 열 받겠어요? 열 받겠어요? 열 받겠지? 내 건데, 관리하라고 줬지만은, 저기 사촌 동생이 돼버리고, 내 거는 어떻게 돼요? 소송이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열받으니까요. 내가 어디로 갔냐면요. 미국이나, 우간다로 이민 갔어요. 자, 아프리카나,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하도 열받으니까 뭡니까? 미국 법원에다가, 이 한국 건물에 대한 소송을 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판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뭡니까? 이 건물을 바로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도요, 그걸 집행해도 좋다는 뭘 받아야 된다? 집행 판결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조건이 설치되는가, 이런 집행 판결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일반적인 판결은 집행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만, 요런 데 대해서는 집행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6번 같은 게 시험 나면 이거는 그의 중개사 시험은 고시 수준입니다. 고시 수준. 그러니까 5번까지 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상속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이죠. 상속은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고. 자, 제일, 상속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유정하고 포괄 승계 있는 게 있죠. 유정 나중에 합니다. 포괄 승계는 다음 시간에 해요. 다음 시간, 다음 무슨 신청? 공동신청입니다. 자, 가등기 뒤에 살게요. 자, 멸실 등기 있죠. 우리가 사실 등기는 다 무슨 신청? 단독신청입니다. 사실 등기는 다 무슨 신청? 단독신청. 자, 말소 이거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고요. 말소 중에서요, 여러분 몇 개만 볼게요. 자, 뭘 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4번 한번 봐요. 나머지는 뒤에서 다 합니다. 뒤에서 하니까 4번에 보면 혼동하는 거 있죠. 혼동. 혼동 찾았어요? 혼동 또 한번 쳐요. 자, 혼동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혼동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 혼동은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과 무슨 물건이?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요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지금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내가 전세권자예요. 근데 집주인이 뭡니까? 캐나다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전세에 지금 2억대가 있는데, 이 집은 한 4억 합니다. 4억 하는데, 이걸, 딴 사람한테 팔라 하니까, 이 아까운 집을 남 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전세를 몇 년 있었냐면, 15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큼 인간도 바르고 착하고 이러니까 내가 4억 준 거 있는데 딴 데 팔면 4억 니도 알잖아. 내가 3억 5천에 니한테 넘길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돈 얼마만 쓰면 돼요? 1억 5천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것도 뭐 시세보다 5천만 싸면은 또 집 상태를 잘 알아요, 내가.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사요. 사겠죠?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가 돼요? 소유권자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전세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그 전세권을 무슨 신청 말소한다? 단독 신청 말소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자가. 이해됩니까? 자, 거기에 무슨 신청이다? 혼동입니다. 알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세권자가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기타 봐요.
부동산, 분합, 멸실, 면적 증가 다 사실이지요. 사실 등기는 다 무슨 신청? 표제부는 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나오지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개명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개명. 개명이 뭐예요? 개명. 내 이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개명은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입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이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용 나오죠. 수용 찾았어요? 요건 수용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 관공서가 사업신고 되어 있죠. 마지막 줄에. 그럼 관공서는 무슨 등기라고 해서요? 촉탁 등기죠. 근데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수용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다시 할게.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고, 이 뒤에서 하니까 지금은 결론만 얘기할게요.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렇게 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요. 75페이지. 75페이지 무슨 등기 나와요? 포괄 등기 나오지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